아이고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. 아, 우리 애기 밥 먹어야지. 약 먹을 시간이구나.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. 예, 제가 어제 탈겟에 저희 가족이랑 이제 쇼핑을 가면서 요거를 하나 사지 않았습니까? 예, 바로 요 거버. 예, 바로 요 거버 베이비푸드를 한번 사봤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요 거버 베이비푸드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네, 그리고 제가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와, 그러면은 뭐 대략 한 39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제가 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, 베이비였을 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었다 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옛날 추억도 한번 회상을 해볼 겸 오늘은 거버 바나나 맛,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. 바나나 맛을 제가 그때 어렸을 때, 베이비였을 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 바나나 맛을 사와 봤습니다. 오늘은 바로 요 베이비푸드, 거버 바나나 맛 먹방 한번 해보자고요. Let's go.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거버라는 회사는 이 베이비푸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. 이 거버라는 회사는 자그마치 94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. 1927년도 거버라는 사람이, 정확한 이름은 프랭크 거버라고 합니다. 이 대니얼 프랭크 거버가 과일하고 채소를 캔에 담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.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자신의 와이프가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이 거버 부부 사이에는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, 와이프가 굉장히 어렵게 베이비 푸드 만드는 것을 봤어요. 네, 그리고 이 와이프가 대니얼 프랭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. 이 베이비 푸드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니까, 그러니까 대니얼 프랭크 거버가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요거, 예, 베이비푸드를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을 하면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다섯 가지 이 베이비푸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나죠. 네,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미국 전역에 자신이 만든 베이비푸드가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정확하게 본 거죠.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엄마들이 집안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, 이 아기를 볼 때 베이비푸드 만드는 게 엄청난 또 가사 노동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 가사 노동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인해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봤다라는 거, 이 대니얼 프랭크 거버는 아주 기똥찬 사업가고, 어쨌든 간에 그 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베이비푸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, 지금 현재로서는 190가지의 이 거버 베이비푸드를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나게 지금 큰 기업이 됐죠. 어쨌든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요 베이비푸드 한번 먹어보자고요. 바로 요 베이비푸드 거버에서 나온 바나나 내추럴 맛인데, 아, 어디 한번, 아, 떨립니다. 예, 39년 만에 제가 만나보는 것이기 때문에, 아, 굉장히 떨리고, 아,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당시 기억을 하거든요. 제가 베이비푸드 이 바나나 맛을 굉장히 좋아했었다라는 거, 이거 한번 열어가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. 예, 그리고 참고로 이 가격은 제가 탈겟에서 샀는데 1불입니다. 1불. 아, 엄청나게 또 싸지 않습니까? 여기 또 non GMO라고 적혀 있고, 역시 애기 음식이다 보니까 좋은 걸 썼겠죠. 네, 한번 냄새 맡아보도록 할게요. 거버 바나나 맛. 어우, 딱 아주 그냥 상쾌한, 청명한 소리가 나네요. 딱. 아, 바로 이 냄새야. 바로 이 냄새야. 예, 이, 아, 이 바나나 향. 아, 냄새 좋네요. 우선 냄새는 합격. 네, 그리고 제가 사이파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, 그 사이파이 영화 중에서 로보캅 1편을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, 아, 굉장히 그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예, 로보캅 1편을 봤을 때 이 로보캅이 악당들한테 이제 당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요 베이비푸드거든요. 예, 그게 또 생각이 나네.
아, 어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, 냄새 좋아. 아, 냄새 아주 좋아요. 예, 바나나 퓨레. 아, 이거 보세요. 예, 요렇게 찐득찐득하고요. 어디 한번, 아, 애기들이 먹는 이 바나나 퓨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이 맛이지. 이 맛이지. 맛있어요. 맛있어. 우와, 예전에 그때 제가 먹었던 그 맛 맞아요. 와, 맞아. 이 맛이야. 맛있는데? 제가 39년이 지나서 먹어도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요거 디저트나 이런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예, 요거 보면은 요거 하나 다 먹으면은 110칼로리라고 하네요. 110칼로리에 예, 슈거는 없고요. 아, 슈거는 있구나. 예, 슈거는 20g. 20g이 좀 많은데? 예, 프로틴은 1g이라고 하고 내추럴 슈가, 그러니까 바나나에 들어있는 슈가가 20g이나 된다고 하네요. 뭐 어쨌든 맛있어요. 맛있어. 충분히 먹겠는데? 맛있습니다. 여기에는 바나나, 레몬 주스, 그리고 예,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해요. 예, 기똥차지 않습니까? 오, 맛있어요. 여러분들, 혹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저같이 이런 베이비푸드를 먹었다고 하면은 나이가 드셨어도 요거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는데? 맛있어요. 베이비 요 애기 사진도 굉장히 좀 귀엽고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이게 스무디 같아. 스무디. 스무디인데 어른들이 먹는 스무디는 굉장히 또 얼음에 갈아가지고 차갑지 않습니까? 요것은 전혀 차갑지 않은 바나나 스무디 같아요. 그리고 가격도 1불밖에 하지 않아. 내가 애기가 된 듯한 응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여기에 퍼스트 푸드라고 적혀 있네요.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이라고 하는데 괜찮네. 와, 이거 하나 다 먹겠는데? 여기 바나나하고 레몬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, 그리고 비타민 C랑 어른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충분해요. 근데 이거 바나나는 맛있잖아요. 뭐 베제터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는 좀 별로 맛이 없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. 와, 이게 바나나 향이 진짜 깊어요. 바나나 향이 깊고 그리고 예, 굉장히 또 달짝지근하니 디저트 대용으로 대박이네. 야,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어요. 와,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. 훨씬 맛있어. 생각보다. 제가 애기였을 때 먹었었던 그 기억이 제 뇌리를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 살이었을 때, 그 애기였을 때의 그 기억을 잠깐씩 이렇게 회상할 수가 있었던 그런 맛이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고요. 혹시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거버 베이비푸드를 먹으셨던 분이시라고 하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요거 먹으면은 예, 자신이 이제 한 살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만든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재밌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어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네바! Some